그러면 배워보실까요? 방아타령은 저기 봐야 이게 별도로 있는 민요라기보다는 심청가 속에서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어쩌면 심청가 속에 이 저기 남도민요 방아타령이 들어갔는지도 모를 일이죠. 그렇죠. 예. 왜냐면 이제 그 장면이 방아를 찧으면서 아랑네들이 그렇게 놀고 방아치 켜는 그 장면에서 그 나오는 노래니까 어쩌면 민요가 유입이 됐는지 아니면 민요에서 판소리로 편입이 된 것인지 판소리에서 민요로 분리되어 나온 것인지 그거 닭이 먼저냐 그것도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. 서로가 상호 영향을 주니까요. 전문가들의 좋은 세련된 노래는 결국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다 보면은 그게 민요가 되는 것이고 또 판소리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뭐 꼭 남도 소리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거의 남도 소리의 저기 뭐 창법이 글로 들어가게 창법으로 부르는 거다 보면 결국에서는 그것도 그 지방에서 많이 발전하고 그렇게 발생한 것이다 보면 결국은 그 민요들의 확장선상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뭐 방아타령 이 민요인데 판소리에 편입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반대로 또 명창들이 이렇게 판소리를 탁 멋있게 하는데 그 방아타령이 좋아서 또 이렇게 민간에서 그걸 차용해서 불러서 민요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먼저냐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남도 민요로서 불러왔다는 거 그 심청가에 아니 모나게 심청가에도 있다는 거 그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중머리예요. 중중머리 있다가 중중머리에서 결국은 갔다가 나중에는 자진머리로 가고 자진머리로 갔다가 자진자진머리로 갔다가 그다음에 중중머리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중중머리고 이렇게 큰 겨운 노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슬프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즐겁게 부르는 노래잖아요.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보면은 갬면조는 슬프다 요래 생각을 하잖아요. 슬픈 느낌이 그렇게 한다. 그런데 보면은 이 방아타령을 슬프게 불러서 쓰겠어요? 즐겁게 불러. 그러지만 이게 갬면길이에요. 갬면길. 갬면길로 부르게 돼 있고. 그렇지만 개명길이지만 우리는 즐겁게 불러요.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덜그덩 덩 잘 찢는다 덜그덩 덩 잘 찢는다 덜그덩 덩 덜그덩 덩 잘 찢는다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그게 아까 덜그덩덩 잘 찢는다고 덜그덩덩 잘 찢는다 무려 8도 비약이에요.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로 갔다 한 옥타브 밑으로 뚝 떨어졌다 다시 한 옥타브 위로 뚝 올라가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거기가 좀 생경했을 거예요. 근데 우리 남도민요나 판소리에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. 개면조에서 그러니까는 뭐 그걸 저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어렵지 않은 거예요. 이제 자주 나올 거니까. 덜그덩 덩 잘 찢는다 덜그덩 덩 잘 찢는다 덜그덩 덩 하면서 퇴성처럼 흘러내려야 돼. 덜그덩 덩 잘 찢는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거기서 끌어올려요. 잘 찢는다는 끌어올려야 돼. 왜 끌어올리냐면은 무려 8도 음이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렇게 퇴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7도를 만들었다가 다시 7도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꺾는 음의 잔재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성과 퇴성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추성은 끌어올리는 성음, 퇴성은 흘러내리는 성음 이게 다 있어요. 덜그덩 덩
뻥 흘려 살짝 흘려주고 너무 잘 찢는 너도 잘해서는 살짝 끌어올려야 됩니다. 하는 밑에서 잘 찢는다 시작. 덜그덩 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거기 허유 끌어올려 허유와 방아요 시작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덜그덩 덩 잘 찢는다 덜그덩 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거기서 그 뒤에 그니까 덜그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할 때 그 유도 끌어올려야 돼요 허이 그거 한 박자 먹고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해서 매짐을 앞소리 앞소리의 매짐이에요 거기가 앞소리 그게 지금 우리가 앞소리 내장단을 배운 거예요 다시 시작 허유와 방아요 거기서 유하고 방 거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허유와 방아요 시작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여기도 어유와 방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. 저기가 어렵지만 또 소리에서도 그렇게 판소리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게 판소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. 어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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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시작 어유와 방아요 해도 되고 어유와 방아요 해도 돼요 어유와 요게 어려우면 어유와 방아요 이렇게 해도 돼 투웨이예요 어유와 방아요 시작 어유와 방아요 어머 잘한다 떨그덩 덩 잘 찢는다 거기 떨그덩 흘러내리 살짝 떨그덩 해서 살짝 흘러내리고 덩 그냥 떨어지고 잘 찢는다 거기도 끌어올려야 돼 잘 찢 이렇게 시작 덜그덩 덩 잘 찢는다 잘 찢는다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이 방아가 네 방아 조자기로다 강태공 조자기로다 그러니까 강이 열 번째 박에서 그러니까 이 방아가 네 방아 강 열한 번째 박이 열한 번째에서 나와줘야 돼 이 방아가 네 방아 강태공 조자기로다 이렇게 가야 돼 이 방아가 네 방아 강태공 조자기로다 그렇게 공 조자 강태공 그렇게 이 방아가 네 방아 강태공 조자기로다 시작 이
호유 와 방아요. 두 번째 박. 호유 와 방아요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호유 와 방아요. 호유 와 방아요. 여기까지. 예. 호유와 방아요. 호유와 방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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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유와 방아요. 호유와 방아요. 호유와 방아요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호유와 방아요. 호유와 방아요. 두 번째 박이 나와야 돼. 어유야가 호유와 방아요 치고 호유와 방아요. 이 방아가 네 방아. 여기서 이 때도 끌어올려야 돼. 이가 이 방아가 네 방아. 거기는 또 끌어내리고 끌어올렸다 끌어내리는 거 알죠? 이에서 끌어올리고 아에서 끌어내려야 돼요. 이 방아가 네 방아. 강태공어 조자기로다. 이렇게 다시 시작. 이 방아가 네 방아. 방아요. 호유와 방아요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호유와 방아요. 이건 합해서네. 호유와 방아요. 앞소리에서 이제 호유와 방아요 이렇게 했잖아요. 그 다음에는 이 방아가 네 방아 강태공 조자기로다 했잖아.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후렴으로 나온 거야. 조자기로다 허이후와 방아요 떨그덩 똥 잘 찢는다. 허이후와 방아요까지 거기가 후렴이에요. 1절 나면 후렴 나오고 2절 나면 후렴 나오는 거 아시지? 이제까지 그런 형식으로 해왔잖아요. 남도민요는. 그리고 앞소리가 있었지요. 그러죠? 다시 갑니다. 어이후와 방아요. 어이후와 방아요. 어이후와 방아요. 어이후와 방아요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호유와 방아요 넘고 호유와 방아요. 이 방아가 네 방아 강태공 조자기로다. 이 방아가 네 방아 강태공 조자기로다. 그렇지. 강태공 그렇지. 꺾어서 강태공 조자기로다. 호유와 방아요. 호유와 방아요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덜그덩 똥 잘 찢는다. 호유와
방아요. 어유와 방아요. 그러네. 잘 들으시네. 강고미. 그거 잘 안 쓰이는데 경과음으로 더 엄청 쓰였네. 밑에 하음에. 강태궁 조자 이루다 조자. 거기서 반음으로 차 이루서 흘러내리잖아. 원래는 꺾는 거야 도시. 그, 거기서 근데 여기서는 저기 뭐야 이렇게 해서 나오네. 도시가 그 저기 꺾지 않고 이렇게 아, 흘러내린다. 다시 하자. 허유와 방아요. 허유와 방아요. 허유와 방아요. 허유와 방아요. 덜그덩 덩 잘 짓는다. 덜그덩 덩 잘 짓는다. 허유와 방아요 넘고. 허유와 방아요. 이 방아가 네 방아가 강태공허 조자기로다. 이 방아가 네 방아가 강태공허 조자기로다. 조작 조작이로다. 조작이로다. 허이 거기가 반음이요. 조작 원래는 꺾는 음인데 꺾지 않고 여기서는 퇴성처럼 그렇게 내려온 거야. 조작이로다. 조작이로다. 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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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, 작. 거기가 원래는 꺾는 음인데 안 꺾고 여기서는 퇴성처럼 내려왔어요. 조작이로다. 시작. 조작이로다. 허유와 방아요. 허유와 방아요. 덜그덩 덩 잘 짓는다. 덜그덩 덩 잘 짓는다. 허유와 방아요. 허유와 방아요. 그래요.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어중뜨네. 그냥 오늘은 쉬운 것만 하고 그 지금 저 뭐냐 장거지 할까? 할까? 밥 먹으러 가야 돼. 그럴까? 난 싸우니까는 그러면은 오늘은 그 지금 저기 우리 꼬미님이 꽁수 예. 아유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참 멋있게 하셨어요. 내가 방아쇠는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배웠는데 또 다. 이건 분명히 개명길이야. 개명길인데 더 엄청이 저기에서 나온다고 했거든. 옥타브 위에서. 강태공. 그거 나와줘야 돼. 강, 요거, 요거이. 그게 옥타브에서 나와야 되는데, 옥타브 밑에서도 더 엄청이 나올 때.